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천원 힐링지입니다. 본 부동산은 계획권리 지역으로서 총 토지 면적은 492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인데요. 토지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로,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숲속에 그리고 산속에 조용하고 아늑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계획관리 지역 토지 총 토지 면적은 492평입니다. 자, 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4m 시멘트 포장 도로로 되어 있고요. 전기 시설 모두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 작업한 것이 바로 상수도 시설입니다. 여기는 그 행성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25분 거리고요. 새마을시까지는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어 있고요.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서요. 숲속에 있는 전원 힐링지 계획관리지역 토지 총 토지 면적은 492평입니다. 그리 크지도 않고요. 작지도 않고 적절합니다. 492평이면은 500평 정도 되기 때문에요. 건축을 한 3채 정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죠. 자, 전체적으로 주변 도로 상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이 본 부동산 위치고요. 저 위로 농공단지, 좌측으로 저수지, 우측으로 이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죠.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 다세대 모두 가능하고요. 일종 이전 근생, 그리고 여기만 해도 이제 그 숙박시설도 되기 때문에요. 모텔 이런 거, 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하고 아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토지 492평입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좌측에 있는 토지가 되어 있는데요. 도로도 4m로 아주 좋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본 부동산부터 원주까지는 승용차로 20분 거리, 서울까지는 1시간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는 그런 도로 교통망도 좋습니다. 전체 면적이 492평이니까요.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이 이제 토지 위치죠. 주변이 산으로 숲으로 둘러싸여서요. 아주 조용하고 아늑합니다. 전원 힐링지 또는 모텔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옆에도 이제 물론 한 집이 외롭지 않게 있는데요. 아래에도 있고요.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니까요. 매수하시는 분의 용도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힐링지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총 토지 면적 492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원주 시내 그리고 서울까지도 그리고 주변에 교통이 사통팔달 아주 양호한 그런 부동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뇌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약속하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